거적영이라는 이 캐릭터가 워낙 또 유명한 캐릭터라 굉장히 재밌게 봐서 합류하게 됐습니다. 이 만화를 100장짜리 시나리오로 정말 성실하게 잘 옮겨 놓으셨구나. 감독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선택하게 됐습니다. 우선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엄청 활기차고 한 번에 훅 읽었던 것 같아요. 귀엽고 재밌고 따뜻함이 있었고 시나리오 읽자마자 바로 하겠다고 했죠. 살아 숨쉬는 캐릭터들을 스크린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고 싶다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. 깼어 깼어 도와줘야지 새끼야. 이 얼굴은 지금 비글입니다. 코미디와 정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도전이었고요. 빵 터져가지고 경악했습니다. 가발을 쓰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. 이전에 없던 캐릭터고 독보적인 캐릭터가 탄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마음을 놓고 편하게 놀듯이 박정민 최고예요. 그게 제가 이 영화에서 느꼈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? 거침 없는 솔직함? 캐릭터랑 극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 빌드업을 한 건 있죠. 매 순간 상필이로서 연기를 해주고 한 번도 이렇게 아이한테 무뚝뚝하게 대하는 엄마를 연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큰 힘이 됐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습도 닮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더라고요. 실제로 있을 것 같은 심리적 거리감이 적당한 곳. 장풍반점 실내는 이제 공간 안에 변화되는 그 과정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. 단발머리이거나 빨간머리이거나 노란머리이거나 컬러 테스트도 굉장히 많이 있고 헤어 컬러나 디자인이나 의상에 대한 뭐 색감이나 조합들을 조금 저희가 잘 사용해서 캐릭터마다의 그 성향과 성격 같은 걸 좀 줬거든요. 마 선배님 같은 경우는 아 마동석 배우가 저런 걸 입었어 생각이 좀 들 수 있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있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서로 막 의논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장면 하나를 만드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. 뭐 현장에 모이면 시끌시끌하죠. 아, 웃음이 많이 터져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눴고요.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찍었습니다. 따뜻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웃기면서도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영화고 극장에서 확인해주세요.